지금 US는 하나의 어떤 변수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변화된 모습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동작을 잘하고 있나요? 봤더니 I is not defined. 뭐 잘못됐다고 돼 있네요. 뭐 잘못됐는지 보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네요. I가 들어가 버렸네. 이제 제대로 돌아갑니다. 어떤 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 다른 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ID를 하나 넣어볼게요. ID가 슈프맨은 1번 할게요. 그리고 달 배트맨, 기타 등등 이렇게 각자 번호가 있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트맨과 슈퍼맨 등등이 열심히 지구를 지키다 보니까 지구와 평화를 찾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는데 이 히어로들이 뭔가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직을 했습니다. 어디 취직했느냐니까 국군 사이버 사령부에 취직을 해서 댓글을 달기로 했어요. 댓글 부대원이 되기로 된 거죠. 그래서 댓글을 부대로 했는데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을 달 겁니다. 그래서 ID of post 해서 아니죠 라이트라고 할까요? 라이트 댓글 다는 사람을 라이트라고 해도 들려나? 자 라이트 넘버가 있고 1번 그리고 콘텐츠 댓글 단 내용이 뭐라고 뭐 댓글을 달았겠죠.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라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도 열심히 콤마가 다 빠졌네. 자 됐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라이트 아이디입니다. 라이트 아이디, 라이트가 이 아이디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정확히 하려고 하면 아이디 오버 라이트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것이 나중에 좋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죠? 근데 일단은 우리끼리 뭐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3번이 이런 댓글 달고 5번은 달고 다음에 또 3번, 4번 달고 4번, 또 2번 이렇게 라이트 아이디. 배트맨이 단 댓글은 아름다운 박쥐 세상. 박쥐 세상 이렇게 댓글을 달은 거고 그리고 또다시 슈퍼맨이 댓글을 또 달았죠. 아름다운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우리 누구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필력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써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장미 한 송이 그리고 아름다운 제주도 밤바다 그리고 제주도 한라산 뭐 등등 이렇게 또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운 돌담길 아름다운 올레길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적은 댓글은 뭐죠? 슈퍼맨의 아이디가 1번 라이트 아이디 그죠? 1번 라이트라고 하기는 것보다는 그냥 라이트 아이디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래서 라이트를 더블 라이트 아이디 슈퍼맨이 적은 것은 1번 아름다운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누구 이렇게 두 개가 크립톤 이 두 개가 슈퍼맨이 적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는 거죠. 두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거고 요거 자체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별도로 구동을 하거나 둘 다 이제 스토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스토어가 다른 데서로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이 되는데 커멘터들이 이렇게 쭉 달려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냐 슈퍼맨이 적은 데이터만 커멘터만 뽑아내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슈퍼맨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그죠? 슈퍼맨이 누군지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라이터 아이디를 보고 이 아이디와 같은 것이 1번이 누군지 슈퍼맨인 걸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슈퍼맨이 적은 아이디 댓글들만 이 중에서 뽑아서 아름다운 우리나라하고 아름다운 올레길 이 두 개를 슈퍼맨이 적었으니까 이제 댓글 부대원으로서 어떤 수당을 지급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게
막 그리고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저기 동쪽 아시아의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것을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 필터를 써서 한번 구성을 해보십시오. Make it, make it, 두 가지 방안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라이터 아이디가 주어진 경우,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정한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만 뽑아내면 되잖아요. 이건 우리 이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이디가 주어진 게 아니라 이름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슈퍼맨이 쓴 글을 찾아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슈퍼맨이라고 하는 건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먼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펑션 하나 만들죠. 펑션 해서 뭐라고 할까요? comment of 혹은 per write 댓글 다는 사람들마다의 어떤 그게 되겠죠. 이게 들어가는 것이 이제 comment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id가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쉽게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return에서 필트 아니다. comment은 필트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function 들어가고 이번에는 comment 맞나요? comment였던가요? 한번 보고 올까요? 잠시 content군요. comment가 아니라 comment 필트에서 comment에서 content를 찾는 겁니다. 코멘트의 컨텐츠가 아니고 라이트 아이디죠. 라이트 아이디가 equal 우리가 전달받은 저 아이디와 같은 경우 그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해결되죠. 그래서 코멘트 per write 해서 코멘트 들어가고 다음에 아이디를 뭐 3번을 줘볼까요? 3번을 줬을 때 이 결과 값을 한번 console log에서 보는 거죠. console log 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번 뭐 아무것도 쓴 게 없다고 나타나네요. 3번에 아무것도 안 썼나요? 있는데 아름다운 장미 한 송이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뭐가 빠졌나요? comment per write comment의 write id가 여선달받은 이 id와 같은 경우에 필터를 해라. 그러면 제대로 필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네요. 1번을 줘볼까요? 1번 1번을 줬는데 역시 아무것도 안 나타납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디가 주어진 경우에는 쉽게 우리가 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이름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면 곤란하게 됩니다. 왜냐하니까 배트맨이 단 댓글들을 한번 쭉 뽑아봐라 라고 했을 때 배트맨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트맨을 통해서 이 아이디를 찾고 이 아이디를 찾은 다음에 이 아이디와 일치하는 것을 여기서 골라내는 두 단계로 나눠서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지워놓고 찾는 것부터 하죠. function search id로 하겠습니다. search id 그래서 주어지는 것은 그냥 id 네임이 주어진다고 봐야겠죠. 네임이 주어지면 이 네임 가지고 아이디를 찾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필터하면 됩니다. return 해서 네임만 주어져서 될 게 아니라 히어로즈도 같이 줘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히어로 중에서 찾아낼 수 있을 거니까죠. heroes 필트 그래서 필트 똑같습니다. 펑션이고 이번에 히어로고 그리고 이 히어로의 네임이 그죠? 네임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지금 전달받은 네임과 같아야 되겠죠. 요걸 리턴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원하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죠? 볼까요? 그래서 어떤 등수 하나 지정하겠습니다. searched id search가 아니라 searched다 네 그냥 search다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search id 해서 heroes 들어가고 이번에는 배트맨으로 할까요? 배트맨 해서 요 search들을 한번 console로 가보는 거죠. console
어? 사이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 보니까 설치다 배트맨 플라잉 쑥 나왔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도 있죠. 그러면 아이디만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떻게 뽑아낼 수가 있나요? 아이디는 let searched id equal searched의 id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근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나중에 searched id건 이렇게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searched hero 하면 좀 더 적당해 보이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논리가 구성이 되었으면은 요 구성된 논리로 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을 다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느냐니까 요거 그대로 잘라가지고 여기 안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배트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네임을 받았으니까 이 네임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이제 네임이 될 겁니다. 네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멘트와 그리고 이름 여기 배트맨이 주어진다면 그 배트맨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히어로즈 서치 더 히어로 속에 누군가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커멘트 필터하는 거죠. 필터하는데 라이트의 아이디가 서치 더 히어로의 아이디와 같은 것을 골라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커멘트 펄 라이트 해서 네임을 이렇게 해서 네임을 한번 볼까요? 네임을 뭘로 줄까요? 이번에는 슈퍼맨 했고 배트맨 했고 엑스맨 해볼까요? 엑스맨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실 보시면은 여기에서 필터가 리턴하는 것은 array입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의 오브젝트 히어로를 원하는데 리턴하는 것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진 array가 리턴되는 거죠. 그것이 리턴되는 여기서 리턴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console log 해보면 알 수가 있겠죠. console log 해서 여기다가 뭘 넣을까요? 밑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console log 해서 search the hero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보면은 보다시피 하나의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 array가 리턴되고 있죠. 이 array의 이 첫 번째 엘리먼트인 오브젝트의 인덱스 넘버는 0이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그냥 이것의 id를 우리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죠.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undefined가 될 수밖에 없죠. 첫 번째 엘리먼트의 id를 보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필터가 리턴하는 것은 하나의 엘리먼트가 아니라 하나의 array가 나타난다. 리턴된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id를 고려한다 그러면 리턴하려고 한다. 서로 값을 비교하려면 요 그냥 id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단 말이죠. id라고 하는 property field, property key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로 해서 그것의 id를 여기다 담자. 이렇게 해야지 증성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단과 아름다운 한라산, 아름다운 돌담길 이것이 누가 쓴 거예요? 엑스맨이 쓴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단순히 그냥 단순한 논리가 연결되는 것인데 뭔가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댓글을 여기서 찾아내는 거 조금 더 필요한 방법이 있을 것 같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RxJS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겁니다.